대만에서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집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남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했는데요.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한 닷새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펼쳐집니다. 한광훈련이란 이름으로 올해 39번째 실시되는 연례 군사훈련입니다. 중국군 상륙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 육해공 3군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전투준비태세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민간 공항을 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훈련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과 같은 대규모 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되는데 지난해까지 세 곳에 불과했던 훈련 지역은 22곳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에 중국은 한광 훈련 첫날 남중국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훈련을 예고한 지역은 대만 서부 해안과 3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해당 구역 안으로의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